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가 한 성령 가운데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은혜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누우셨습니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날씨와 관계없이 오늘 활력있는 승리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교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는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에 풀 같아서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송이죠. 시편이 찬송,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이 노래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을 계속 자꾸 부르게 함으로써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또 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하여 노래의 형식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노래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계속 부르고 부르다 보면 그 노래의 가사, 그 노래의 멜로디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가사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노래의 사상, 노래 지은 자의 마음이 노래 부른 자의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세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학교에서 보면 이 노래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더라고요. 역사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래 이 방식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이 빤히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모압평야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노래 형식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노래가 합니다. 여러분 노래의 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예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국민을 세뇌시킨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 세뇌되어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세뇌가 되었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세뇌시켜버린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주 자동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통일을 바라죠. 여러분 얼마나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통일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소원이 통일입니다. 이 한 노래가 전 국민을 좋은 의미로 세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래의 힘이고요. 음악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는 우리를 어떻게 세뇌시킬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반복 억구가 나오면 그 억구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키가 그 반복 억구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억구가 등장합니다. 내 어린 시절, 여러 번 나를 억압했다. 우리 좀 알 수 있어요. 아,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대적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나라를 보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대적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시편 기자를 공격했지만, 그런데 번번이 그 공격이 실패해서 시편 기자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대적자들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하여 시편 기자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에게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상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6.25 70주년이죠.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그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동반되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이념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승리해도 우리 안에 상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상처를 스카라고 합니다. 스카.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처와 흉터는 우리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상처는 흉터를 동반하고요. 흉터가 생기면 그것은 상처로 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처와 흉터. 제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흉터와 상처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상처는 볼 수 있고 그 상처가 왜 났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빨리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다면 빨간약 바르면 되고요. 후시틴 바르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와 흉터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으로 난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상처는 말 그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대부분 보이지 않으니 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의 출발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 이것을 치유해야겠다는 의지도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과 정서를 조금씩 조금씩 골마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고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이 그러한 상처와 흉터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내 등을 갈아서 길게 고랑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농사를 지으신 그 농부의 깊이 패인 주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주름을 보면서 이분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의 풍파를 이기며 가족을 지킨 그 가장의 깊이 패인 주름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나날이 늙어가시고 나날이 그 주름의 골이 깊어가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자 발버둥 친 가장의 그 몸부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마치 땅의 깊은 고랑을 파듯이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의 등에, 즉 인생에 깊은 상처가 남겨졌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적자의 집요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등에 골이 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런 고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깊이 패어 상처와 흉터로 남는 저마다의 삶의 짐은 누구나 있습니다. 숨모임을 할 때 처음은 어색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의 골을 드러냅니다. 누구나가 어느 사람이든 그 삶의 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흉터와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흉터와 상처를 극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흉터와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가 없이 살길 바라지만 그 누가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삶의 어려움 없이 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그 상처와 흉터는 뗄라 뗄 수 없는 인간적 한계를 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이 패인 주름과 같은 상처와 고통이 어렸을 때부터 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격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를 그들의 의도대로 죽여버리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요거 여러분, 제가 그 주석을 통해서 원문을 보니까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동강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두동강이 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을 두동강이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파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공격과 위협의 선들을 그냥 두동강 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끊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제가 무엇일까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의 시제인 것입니다. 과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두동강 내어버리신 그 사건이 여전히 현재까지 유효하고 있고 그 줄은 두동강이 난 상태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시제입니다. 승리의 결과가, 과거에 있었던 그 승리가 지금 바로 오늘 여기까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미 이긴 싸움의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죄송해요. 제가 야구 얘기를 좀 해보면 야구 경기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10시가 넘어 하이라이트를 볼 때 조마조마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에 보는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만큼 마음 편하게 보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저는 부산 출신도 아니면서 롯데 팬인데 롯데가 기아 만나가지고 여기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제는 비로 말미암아 경기가 없었고 그제 여러분 정말 우리 기아 팬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기아를 만나가지고요. 9회 말까지 1-3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아에서 요새 최강 마무리가 나왔고요. 롯데 타자는 별로 못 치는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타점 적시타를 쳐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들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딱 트니까 이제 하이라이트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마조마하게 봤겠습니까? 긴장하면서 봤겠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롯데가 기아에게 계속 끌려갑니다. 게다가 9회 말에 최강 마무리가 나왔고 1-3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는 경기예요. 누가 봐도. 타자는 별로 못 치는 타자, 타율이 낮은 타자였고 그런데도 저는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패배 직전까지 가지만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제가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기 때문이죠. 결과를 알고 싸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의 시제는 우리는 바로 그런 승리 후에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승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상은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요. 되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과거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두동강이 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분들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을 거고 특별히 직장에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 또 오늘 볼 생각을 하니 어쩌면 출근하는 길이 지옥길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현재 완료형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승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안 후에 하이라이트를 보는 편한 마음으로 그 TV를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 완료형이십니까?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현재 진행형은 늘 고통과 늘 분노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현실과 맞부딪혔을 때 죽을 것 같아 매일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죠. 예수 믿지만 그 신앙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삶. 그러나 여러분 현재 완료형의 삶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속에 고통도 있고요. 그곳으로 인하여 원한도 있어요. 그 원한이 아직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죽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것을 살게 하신 분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 한 인생을 상처의 고리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사탄 마귀를 향해 시인은 강력한 선포를 던지죠. 이 선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분들이 선포해야 할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현재 완료형의 인생을 계속 공격하여 원한과 분노를 쌓게 만들고 그 원한과 분노로 말미암아 매몰되어 죽이고자 하는 그 공격 속에 우리가 속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한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처와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두려움은 나도 모르게 나를 강하게 단련시킬 것입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완성하셨거든요. 그 완성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이라이트를 볼 때 안타를 맞고요. 홈런도 맞습니다. 우리 팀은 병살타를 쳐요.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결국 역전승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현재 완료형의 승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상처와 두려움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힘차게 출근하십시오. 오늘 힘차게 등교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의 인생, 현재 진행형의 인생,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서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와 원한 가운데 매몰되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며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마다의 삶에 있는 원한과 절마다의 삶에 있는 고통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십자가의 권세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 권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이 시간 믿음 없는 나의 삶을 자식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옷깃을 내밀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원함과 분노로 매몰되어 있는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부족한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경기의 결과를 알고 편안하게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승리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상처 입은 피해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과거에 많은 고통과 많은 원한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쉽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어지는 은혜 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